안녕하세요, 세븐틴 디노입니다. 네, 제가 첫 솔로 믹스테이프 웨이스로 왔는데요. 정말 제가 늘 꿈꿔왔던 순간이라서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레는 요즘인데 캐럿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웨이스라는 곡은요, 주저하는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곡이에요. 나는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상대방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만 조금 무서운 감정이 많이 들었을 때, 그래서 나를 조금 멀리할 수 있을 때 저는 괜찮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랑의 구애가 좀 담긴 곡입니다. 믹스테이프는 늘 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유튜브로도 사실 제 곡을 선보이기도 했고 뭔가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번에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죠. 작업은 늘 하고 있었으니까. 진짜 그냥 연습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좀 만감이 교차했어요. 밤에 올라왔잖아요. 밤에 올라왔는데 저는 또 세븐틴 안무 연습 중이었거든요. 그냥 기분이 너무 그냥 드디어 시작!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치 약간 놀이공원 가는 아이처럼 많이 설레죠. 제가 뭐 캐럿분들은 아시다시피 작곡을 제대로 완전히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돼요.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매진해서 한건 맞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곡에 대한 좀 집중도 달라지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도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 곡으로서, 가사로서. 그래서 캐럿분들께 좀 제가 만든 곡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 믹스테이프 내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은근히 좀 꽂히는 가사가 오직 나는 너니까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곡에 하고 싶었던 말 같아서 확신을 주는 말이면서도 내 마음을 참다 참다 결국에는 이제 터트리는 그런 가사 같아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오직 나는 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많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곡의 톤? 그러니까 그 곡에서 내가 내고 싶은 목소리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떤 톤으로 보여줘야 될까라는 고민? 그래서 그 톤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완전 다르죠. 진짜 OST랑 제가 그거를 녹음을 딱두개 해서 들었는데 OST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드라마의 이미지와 컨셉에 맞춰서 부른 곡이고 이제 솔로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이미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컨셉 그런 느낌으로 곡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약간 같은 사람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불러서 근데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이번 웨이스의 안무 컨셉은 댄스 브레이크의 향연입니다. 그냥 춤이 너무 어렵고 춤이 그만큼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그걸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디노가 혼자서 나왔을 때 어떤 게좀잘 어울릴까. 너무 터프하지도 않고 너무 섹시하지도 않은 그 어딘가를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좀 많은데 두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제 웨이 포인트 안무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있어요. 따단 따단 약간 이게 조금 매력 있고 그리고 브릿지에 달려가는 그런 안무들 뜀박질 가사에 맞춰서 달려가는 안무들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 되게 재밌었던 건 이제 영준이 형하고 안무를 하면서 디노가 오히려 나왔을 때 너무 막 하는 것보다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좀 힘을 풀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짜다 보니까 그게 안 됐고 원래 창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하루 만에 막 2, 3kg 빠져 그랬던 것 같아요.
안무가 보셨을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어요. 약간 선호공 보다도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저희가 음악의 신 연습이랑 시상식 연습이랑 솔로 연습을 한 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스케줄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와 정말 이거는 쉽지 않다. 웬만하면 그런 생각 잘 안 드는데 그 하루 안에 막 뮤비 찍고 24시간 잠 안 자고 찍고 이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앞서서 믹스테이프 하는 형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가게라는 컨셉으로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 안에 그 상대방을 찾아가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계속 구애를 하고, 가게라는 컨셉도 있지만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신호등, 빨간불, 초록불, 이런 웨이,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 아, 뮤직비디오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모든 순간은 몇 시 슛이었지? 아침 6시 슛이었나? 그랬다가 다음날 아침 6시에 끝났어요. 이게 혼자다 보니까 멤버들하고 찍으면 다른 멤버 찍을 동안 좀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혼자다 보니까 5분에 한 번 찍고 막 10분에 한 번 찍고 3분에 한 번 찍고, 그리고 군무신이 처음 촬영할 때랑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와 사람이 이게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촬영 끝에 쳤던 군무신을 좀 열심히 쳤다. 그 정도. 멤버들 너무 멋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야 진우야도 춤 잘 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이런 칭찬들이 저는 내일을 살아가게 하죠. 이런 피드백이 용기가 되니까요. 목표의식인 것 같아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의지는 목표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춤추고 노래하는 걸 즐기지 않았다면 과연 그 타이트한 스케줄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춤추는 게 재밌고 노래 부르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진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모습이 제가 아니었단 말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번 믹스테이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아 디노가 이런 가수가 되고 싶었구나, 그리고 디노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아마 놀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캐럿분들은 전혀 본 적 없는 모습일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정말 저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노의 뭔가 색다른 면과 다시 보게 되는, 디노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니까 세븐틴 집단에 있는 디노는 좀 더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구진 부분도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면, 웨이의 디노 같은 경우는 차분하죠. 차분하고, 원래 제가 그렇거든요. 원래 좀 차분하고 좀 조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발랄한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번 믹스테이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안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잊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 그래 나 원래 이런 걸 하고 싶었지 라는 걸 느끼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번 믹스테이프이 마음에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캐럿분들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는 아 디노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캐럿분들이 앞으로의 저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상상하고 저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가 믹스테이프로 나왔는데요. 이 영상이 나올 때쯤에도 저는 열심히 활동 중일 것 같아요. 앞으로의 디노가 궁금해지는 그런 믹스테이프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캐럿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하루